여기 지금 이걸 뭐라고 하나요? 크랭크축이라고 하죠. 네, 우리가 엔진 오일을 갖다가 헤드커브 쪽에 부으면은 헤드커브 쪽에 들어오는 엔진 오일이 어떻게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갈 겁니다. 내려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오일팬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엔진이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크랭크축에 이게 밸런스 웨이트라고 합니다. 큰 주걱같이 생긴 게 어떻게 한다 얘가 고속 회전하면서 위쪽으로 오일을 퍼올리는 거죠.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산시킨다라고 합니다. 그럼 크랭크축으로 어떻게 퍼올려가지고 비산시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? 오일 펌프란 게 있죠. 오일 펌프. 오일 펌프란 것을 구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. 오일 스테레이너라고 해서 우리 마이크 앞에 보면 얼그멀그한 그물 있잖아요. 개처럼 생긴 큰 거물을 놓고 그 다음에 기어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? 뭐큰 여과물, 이물질도 골라주고 어떻게 각 라인의 기계 요소 요소에 공급하는 역할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오일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죠.